제작자 송은이에게 당부하고 싶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주세요. 출연료 제때 줘요. 아는 사람이 무서워. 다들 사기 당할 때 아는 사람한테 당할지 모르는 최씨 김씨한테 당하는 게 아니거든. 언니가 얘기한다. 언니 조금도 늦는 거 용납 못해. 제때는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고 또는 뭐 저는 참치도 괜찮아요.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냥 그 뜨끈한 그 온도로 같이 건져가지고 뜨끈한 밥에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. 정말 칼로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식빵을 그냥 달걀물에 푹 적셔갖고 위에 막 시럽을 막 버터도 막 홍어 막 비득비득 말려가지고 그냥 시큼시큼한 냄새 날 때 그때 그냥 쪄먹는 거. 제철 생선, 뭐 낙지 때는 낙지, 소라 때는 소라.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암캐, 6월 달에 암캐가 맛있거든요. 10월에는 쑥캐. 밤이 가득 떠있는 거, 꾸역꾸역 막 끝에 뜯었는데도 밤에 더덕더덕 붙어있어. 그거는 우유랑 돌려 먹어야 돼요. 그거 밤식 하나 이렇게 넣고 우유를 넣어가지고 혀로 살짝 한 바퀴만 돌려가면 싹 스며들지. 뭘 먹을 때 올림픽 정신으로 더 멀리, 더 오래, 더 길게, 더 높이 이런 마음으로 제가 천천히 좀 오래오래 먹어요. 빨리 먹으면 이 즐거움이 끝나잖아요. 빨리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. 네, 저 예, 저 다소곳이 먹으려고요. 예, 얌전하게 조신하게. 오, 엄청난 분들이시죠. 그 세 분의 페이스를 못 쫓아갈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걱정해요. 어저께부터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. 사실 어떤 프로보다 지금 식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. 본 촬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뭐 카메라 촬영 스텝. 저희는 아마 그거 이상으로 식비를 예상하고 있고요. 언니들이 이 순간에 이걸 먹어야겠다 하면 꼭 먹어야 많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공수가 안 되면 아마 프로그램이 위태위태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번에 너무 기대돼요. 왜냐면 오늘도 되게 설레면서 왔어요. 예, 첫 데이트 나가듯이 이 친구들하고 그냥 사적으로는 만나서 그냥 편하게 먹었는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너무 신나요. 사실 맛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삶, 정말 작은 나의 행복이라지만 그 저희 프로를 보면서 소확행, 정말 작은 나만의 행복 확실히 느끼실 거고요. 여러분이 목요일 밤 9시만 잊지 않으신다면 작은 행복은 포장이에요. 어머, 다시 할게요. 올리브에서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. 미도내도 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브라자 풀고 같이 먹어요.